과세 대상, 그죠? OX. 이번에 이제 정리가 끝났다. 그거 보고, 이제 우리 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아,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죠? 과세 표준. 요거, 그죠? 자, 봅시다. 양도세 과표라는 것은, 그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액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보유시의 비용, 자본적 지출, 양도비. 그죠? 이걸 대응, 이게 양도 차익이죠. 이 양도 차익에서 공제, 뭐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마이너스. 그 양도 차익에서 요 특별 공제를 빼고 나면은 뭐라 하죠? 그렇죠? 양도 소득. 이 양도 소득에서 기본 공제. 기본 공제 있죠, 그죠? 요걸 뺀 걸 뭐라 하죠? 과세 표준. 여기에 세율, 이렇게. 이게 세금이다, 그죠? 납부할 세금. 아셨죠? 여기 나와 있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 물론 이거는 당연히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죠? 등기가 안 된 건 안 되죠. 미등기는 제외된다, 그죠? 등기가 돼야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이죠. 그 1년 단위입니다. 그럼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이래 해서 10년 이상. 그리고 최대 몇 년? 그렇죠. 15년 이상까지죠. 그죠? 1년에 몇 프로씩? 2%. 그럼 요거는 얼마? 6%. 요거는 8%. 10%. 12% 공제. 요거는 20%. 요거는 30%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 고가주택이 나옵니다, 그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게 몇 배수? 8배수, 그죠? 그래서 8배입니다. 24%, 4년이면은 32%, 5년이면은 80%, 40%, 6년이면은 48%. 그러다가 10년이면은 몇 프로? 80%까지. 그렇죠, 그죠? 요건 없습니다. 요쪽은.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럼 기본공제는 이거는 부동산 등, 이게 등이라 하는 거는 부동산, 그죠?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묶어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기타 자산 묶었고, 그죠? 주식 따로 한 덩어리, 파생상품 한 덩어리 딱 세 덩어리로 묶어서 각각 250만원씩 공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250만원. 이거는 기간이 얼마? 1년이죠. 요걸 우리가 묶었습니다, 그죠? 부동산 묶어서 250만원. 토지 따로 250만원, 건물 따로 250만원이 아니고, 묶어서 토지나 건물 이런 권리 부분 있죠. 묶어서 250만원. 이걸 우리가 소득별 공제라 이랍니다. 자산별 공제 아니죠, 그죠? 소득별 공제다. 아셨죠? 그거는 모두 해준다, 그죠? 과세 대상 모두 해당되지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토지 건물과, 요게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들어가면 주택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죠. 뭐, 입주권. 입주권. 요게 과세 대상. 이거 다르죠, 그죠? 이거는 다 해당되지만, 요거는 부동산과 입주권만 해당된다. 아시고. 아시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도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비사업용 토지, 작년부터 해줍니다. 비업무용 토지 있죠? 이것도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되죠. 조정지역에 몇 주택? 2주택 이상은 제외한다. 알았죠? 다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이거는 실제 거래가로 한다.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이것도 실제 지출액이죠. 이것도 실제 지출액이다, 그죠? 그럼 이걸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모른다.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건 뭐라 했죠? 매감환기. 알았죠? 요걸 모르면은, 요걸 모를 수 있다, 그죠? 요거는 거짓말 하는 경우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매감기. 요거는 환이 없죠. 알았죠? 그래서 요걸 뭐라 한다? 매매 사례 가격, 요거는 감정가, 요거는 환상가 기준 시가 되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다, 그죠? 실거래가, 요거는 추산가액이라죠. 추계 결정했다, 그죠? 추산, 추계 가액이다. 이런 추계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인정 안 하죠, 그죠? 요거 대신에 부동산은 몇 프로? 3%. 그리고, 그죠? 지점 등임은 7%. 나머지는 1% 공제, 요,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은 0.3% 공제해줍니다. 알았죠? 요게 이제 우리 말하면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 기본이죠. 그죠? 아셨죠? 그죠? 과표. 핵심은 이거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필요경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묶어서 우리가 필요경비다. 추가한다면은 필요경비는 공제를 받죠, 그죠?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 이건 공제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산입하지 않는 것, 불산입 첫째, 타 다른 소득 계산 시에 다른 소득에 산입된 것. 이거는 제외, 그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는 하지만은 재산세 이런 거는 제외되죠, 그죠?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이런 거 제외. 어쨌죠? 할부이자는 되지만 연체이자 같은 건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본지출 아닌 수지출 이런 거는 제외. 어쨌죠? 연체이자 이런 것도 제외. 대표적인 거 이런 거 등등 있다, 그죠? 이런, 특히 요거. 예, 요 정도 우리 핵심은 이거다, 그죠? 보시고 그 조금 추가할 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뒤로 갈게요. 예, 과세 표준이고 뒤에 나와 있네요. 41페이지, 41번부터 61번까지. 문제가 많다, 그죠? 21문제네요, 그죠? 20을 다 풀 필요는 없고, 제가 필요 없는 걸 제외할 겁니다. 자, 일단 41번 한번 보세요. 2009년 취득했습니다. 토지를 2019년 6월 15일에 팔았죠. 토지의 양도 차익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요거 확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한다? 매감환기. 매감환기인데, 그게 보세요. 매환감기. 순서 틀렸네. 그 1번 틀렸다. 그죠? 기출문제 1시험에 나옵니다. 순서가 틀렸잖아, 그죠?
매감환기인데 매환감기 해놨네. 감기 틀렸다 그죠? 그 틀린다. 이를 봐. 2번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은 실거래가를 해야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맞죠?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공시지가에 3% 필요경비를 포함해 토지는 3%, 부동산은 3%, 그리고 양도가액을 견식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견식에 따른다. 요거는 같이 한다 그랬죠. 그죠? 견식가. 요거는 없다. 그죠? 없다. 하나 아셔야 됩니다. 다음. 42번. 4번 틀렸습니다. 왜 틀린지 볼까요?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왜 틀린지 한번 찾아보세요. 곧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린지 한번 보세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모르겠네. 이건 모른다. 어떻게 한다? 매감기. 여기 없잖아. 우리 책에는 환이 있죠. 틀렸다. 시험에 이런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41번, 4번 다 시험에 나왔었죠. 이거 틀렸네. 여기 틀렸구나. 아시겠죠? 그죠? 예. 43번 한번 볼까요? 43번.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지 취득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이자 부분을 가산했다. 그 이자 부분은 당연히 필요미 되겠죠. 2번. 2번에 보시면은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인데 지급기일이 지연됐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 무슨 이자? 연체이자. 여기 있네. 연체이자는 뭐 한다? 제외. 산입 안 한다. 그죠? 제외. 답이 2번이네. 현재 가치 아닌 자금 이자라고 그랬죠. 그죠? 포함한다. 그 쟁송에 필요한 화해 비용, 소송 비용도 포함한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는 가산해준다. 됐죠? 44번.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가. 예를 봐. 취득 후에 본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 이거는 제외. 답 1번이네. 그죠? 1번. 아셨죠? 그 다음 2번. 토지를 팔 때 그 매각처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지만은 여러분들은 요거는 요약했잖아. 그죠? 요약했고 공부를 하실 때는 여기에다 살을 좀 붙여야 되겠죠? 살을 붙이는 건 뭐죠? 기본서를 좀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세법은 16문제 시험에 나오잖아. 그죠? 16문제 중에서 적어도 13문제에서 14문제는 맞아야 되겠죠. 그죠? 적어도 그럼 한 2문제나 3문제 이거는 좀 틀린도 된다 이겁니다. 왜? 이거는 조금 막 어려운 문제 나오겠죠. 그죠? 이런 문제는 뭐 어차피 어려운 문제 나올 겁니다. 그걸 좀 포기하더라도 이 정도 알겠죠? 조금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13문제. 세법은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옵니다. 평균 점수가 세법에 나오면 이걸 뭐 5문제 맞았다. 6문제 맞아 이랍니다.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 아시겠죠? 조금 신경 쓰세요. 어차피 공부하시는 거 점수는 따기 쉬운 쪽으로 좀 따셔야 돼요. 알겠죠? 중개업법 점수 따기 쉽잖아.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셔서 따야 되고 이거하고는 그죠? 알겠죠? 기본을 좀 이래 정리를 좀 해놓고 뭐 자주 보시는 건 아니고 약간 그 틈틈이 그죠? 어차피 시험에 감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이 목표잖아. 그죠? 객관식 이런 거는 좀 작전을 잘 짜세요. 무조건 막
그 점수 안 나오는데 뭐 공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시간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고 알겠죠? 다음 보세요. 45번 한번 볼까요? 거주자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 금액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우리가 주택 취득할 때 대출금 은행 대출 받았는데 그 이자 이자 그거는 그냥 이자지 뭐 비용 들여야 되죠. 그걸 공제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알겠죠? 여기 그러면 이자는 공제해 준다고 그랬잖아. 이 필요한 게 이자 들어가게 합니다. 이자 해줍니다. 이자. 알겠죠? 해준 그 이자는 무슨 이자일까요? 그렇죠. 그때 이자는 건설회사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돈이 필요하죠. 은행 융자받아 가잖아. 대출 받았습니다. 그때 이자 같은 건 그런 건 해주겠다 이런 거지. 우리가 개인이 집 살 때 은행에 대출 받았습니다. 그 이자 그 공제 안 해줍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거는 그냥 이자 제외한다. 다음 이번에는 자 조금 넘어갈게요. 자, 비슷한 문제인데 47번 문제 있죠. 46번과 47번 문제. 그 46번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뭐를 묻는지 보세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거래가에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죠. 그죠? 포함되지 않는 걸 하는 거 이런 거잖아. 그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거. 이거 항상 요 정도 기억하세요. 뭐 이런 걸 다 아는 거잖아. 그죠? 특히 요거. 요거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예, 요거. 아시겠죠? 그죠? 다른 소득 계산할 때 들어간 거. 즉, 우리가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 뭐, 주로 사업소득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는. 사업소득 계산할 때, 그때 공제받았다, 이거죠? 공제받은 걸 양도소득할 때 또 공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공제 되잖아, 그죠? 두 번 해주는 거잖아. 두 번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말이지. 알겠죠? 그죠? 자, 요 문제도 보세요. 거기에는, 자, 바로 답을 한번 볼게요. 4번 한번 보세요. 46번에 4번. 양도 자산의 취득 후에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인데 소송 비용은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 연도에 각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사업소득 나왔죠. 양도소득 아니다 하는 걸 아시고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 이거 뭐 한다. 제외 47번에 마찬가지 5번 한번 볼게요. 5번. 나머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하셔야 되니까 좀 읽어보시고 5번 보세요. 매입 시에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요거는 뭐냐? 이자. 알았지? 이자. 보유기간 동안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그것도 나왔네. 사업소득.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서 뭐 한다? 제외. 아셨죠? 그죠? 제외한다. 4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1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당초 약정에 의한 취득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월로 발생한 이자 요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2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인정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도 실제로 지된 가액이므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의 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면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이것도 아닌데. 답이 이걸 답이 해놨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2번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정빙 자료는, 이런 정빙 자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정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 같은 건. 3번. 그래, 정빙서가 필요 없는 게 있죠. 뭐, 취득세. 그런 건 필요 없다. 3번.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네, 그죠? 예, 요거는 적용한다. 환산가액 할 때도 적용해 줍니다.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걸 채권 매각차손이라 하죠, 그죠? 요거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을 인정한다. 아니죠. 그 상대방에 따라서 채권 매각이 말하면 은행에 팔았을 때 하고 일반 개인한테 팔았을 때 하고 은행에 바로 말하면 채권 이자 있죠. 이자가 막 5%다. 그러면 여기는 7% 하면 이건 인정 안 해줍니다. 5%까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인정된다. 그죠?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으면은 필요 있는 이것도 틀렸죠, 그죠? 인정된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다 틀렸네, 그죠? 48번은 다 틀렸다 봐야 됩니다. 자, 다음 49번. 다만 실거래가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할 것이다. 양도가에서 필요행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에 대한 설명이 돼 옳지 않은 것 찾아보고 틀린 거 1번. 매입가액 건설원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상속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거기에 제외할 게 있네. 모선세, 재산세, 상속세, 종부세 이런 것 모두 제외된다. 그죠? 아셨죠? 1번 틀렸습니다. 알았죠? 그럼 나머지는 많이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50번. 50억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네, 그죠? 거주자가 양도세 과세되는 부동산에 가입 또는 취득할 추계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결정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그 실거래가를 아니고 이렇게 할 때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양도나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필요한 장부. 거기에는 뭐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죠, 그죠? 이때 이런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가 결정 또는 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매감 환기의 순서로 한다. 맞죠? 매매 사례 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후에 3개월 전후 가액을 말한다. 감정 가액은 감정 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서 두 사람 이상이 3개월 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가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보세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일 때는 있고 양도가액일 때는 없다. 이걸 말 바꿔놨네. 틀렸네. 예. 5번. 51번.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공을 했을 때 그 필요비 산식 이거 묻고 있네. 요거.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요거는 지, 전, 등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다. 하는 거 아시고, 예, 그러면은 1번, 미등기는 0.3% 맞고, 등기된 건물 부동산이니까 3%도 가죠. 3%. 틀렸네, 그죠? 지상권 7%, 임차권 7%, 나머지는 1% 맞습니다. 다음, 52번. 길시가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좀 읽어보세요. 토지는 개별 공시가다.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주택은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고, 국세청장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1회 이상 기준시가로 정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이런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에다가 P 있죠, P. 프리미엄 부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P가 빠졌네, 그죠? 53번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요 내용. 예,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1번.
5년 보유한 비보유견의 1번 정답. 그죠? 1번 정답이다. 그러면 2번은 왜 안 되는지 볼까요? 3년 보유한 1세대 2주택인데 등기가 안 돼 있다. 등기돼야 되잖아요. 그죠? 틀렸네. 2년 6개월 보유한 상가. 2년 6개월 보유했다. 몇 년 넘어야 되죠? 3년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10년 보유했지만은 미등기는 안 되죠. 2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이다. 그죠? 요거 2년 6개월 보유한 거는 요거는 3년 이상 돼야 되는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요거는 비과세 되겠죠. 그죠? 비과세다. 54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털리고 자 1번. 법령이 정하는 1세대 주택의 경우에 자산의 10년 이상 보유했다 80% 여기 말한 1세대 주택은 뭐죠? 법령이 정한다는 건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다. 이거는 80% 맞죠. 그죠? 1번, 2번. 조정 대상에 있는 주택으로서 2주택. 2주택은 뭐 된다? 제외라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3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는다. 장기임대 주택은 제외한다. 4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한 시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거는 등기 자산을 간주한다. 그죠? 간주한다면은 정해야죠. 따라서 4번 틀렸네. 그죠?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답 넘어가겠습니다. 56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 그랬습니다. 고가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저 얼마에서 24%에서 최대 얼마 80%까지다. 미등기는 원칙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10년 보유한 상가 건물은 10년 보유했다 20%인데 어디에? 양도 차익의 20%. 양도 가액이 아니고 양도 차익이다. 그죠? 틀렸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과 입주권에 대해서만 해준다.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는 부동산 여기에 들어가고 주식은 여기에 들어가고 각각 그죠? 따로 결손금은 상계 안 하죠. 57번은 기본공제다. 요 내용. 기본공제가 적용이 아니하는 거 보유기간이 2년인데 이거는 보유는 관계 없다. 그죠? 부동산 임차권 당연히 되겠죠. 등기된 건물 되겠죠. 미등기는 제외. 그 다음 3주택. 조정대상 지역에는 주택이라도 요건 안 되지만 요건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3년 미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지역 하면은 요거만 된다고 요거죠.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요것만 제외. 알았죠? 여기는 관계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59번 한번 볼까요? 기본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 1번 양도소득 기본고의 대상은 양도소득에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율이 안 됩니다. 거주자만 해당되죠. 과세표준을 개선해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어디에서? 양도소득에서 공제한다. 3번.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 주식 등의 양도 자산별이 아니고 뭐다? 소득별로 250만. 감면 소득이 있으면은 감면 소득 금액은 먼저 공제해야죠. 그죠? 예, 예의 양수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 양수 금액에서는 해당 면조 양도한 자산의 양수 금액 순서로. 뭐, 틀릴 말 없습니다. 그죠? 기본 공제는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도 국내 자산과 예, 공제받을 수 있다 같다. 그죠? 있다 해야 됩니다. 다음 60번 볼까요? 기본공제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미등기 토지는 안 되죠. 제외. 골프 회원권은 요거는 끼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250만 원 한도인데 여기 얼마? 100만 원 공제받고
선생님, 요거 한도가 250만인데, 그 중에 얼마? 100만, 요게 100만, 요거 100만. 합계 얼마? 200만이겠네, 그죠? 정답 5번입니다. 200만원. 61번.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 1번. 국외 소재, 국외. 국외는, 이따 국외에서는 할 겁니다. 이거는 보유기한과 관계없다. 오, 그죠?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기한과 관계없다. 그죠?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한 정의에서 없다. 기본공제는 적용된다. 맞죠? 요거는 이따 국외에서는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등기된 비사면 토지는,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되고, 기본공제도 해당하죠? 이걸 공개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틀렸네. 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이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는 등기된 걸로 간주한다. 등기됐으니까 특별공제도 해줘야 되고 기본공제 해줘야 된다, 그죠? 4번. 예, 4번은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하나 있고 입주권 하나 있고, 집이 2주택자네, 그죠?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이걸 공개 안 해주지만은 이걸 해줘야죠. 해준다. 파생상품도 얼마? 250만 공개해줍니다. 아셨죠? 기본공개는 250만이다. 그런데 국내 외부를 합산했다. 거기 잘못됐네, 그죠? 국내에 따로. 알았죠? 국외에 따로입니다. 이상. 그게 우리가 과표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 세율 잠깐 한번 볼까요? 요 세율 부분. 세율 부분인데, 보세요. 간단합니다. 이 세율은 이런 부동산과 권리는 기본이 2년이죠, 그죠?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그 1년 이상 보유했다, 예, 40. 1년 미만 보유했다, 50. 등기 안 하고 팔았다, 미등기는 70. 되죠, 그죠? 아셨죠? 요 주식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럼 10%, 20%, 30%. 아셨죠? 기타 이거는 보유하는 관계도 무조건 얼마? 6에서 40. 요거는 금리는 얼마? 예. 요 이제, 예. 원래는 이제 5%, 원래 10%다, 그죠?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하고 요거, 요거. 알았죠? 자. 부동산은 세율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택이죠, 그죠? 주택. 주택과 입주권. 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요겁니다. 그게 우리가 상가나 땅은 2년 이상 보유해야 6에서 42%인데 주택이나 입주권 이런 거는 1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 미만. 아셨죠? 물론 미등기는 70. 예, 조정지역에 2주택은 플러스 10 할증과세, 조정지역에 3주택은 플러스 20. 알았죠? 20%. 이런 거 추가되는 거. 비사업용 토지 이런 거는 플러스 10. 여기 네, 세율입니다. 그럼 세율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순서가 한 70. 세율은 70. 네 문제 나와 있네요, 그죠? 70 한번 띄워보세요.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번, 등기된 토지로 1년 미만이다 그랬습니다. 1년 미만, 1년 미만 여기 있죠? 50%. 등기된 건물 2년 이상이다, 6에서 42, 여기 있죠? 4번, 3번, 피상속인이 1년 7개월 동안 보유한 주택으로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어머니 다시 보세요. 이번에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받았다, 이걸 팔았다, 이번에 그죠? 아버지가 1년 7개월 보유하고 아들한테 팔고
아들이 상속받아서 6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속 계시고 요걸 할 거냐, 아버지가 보유해서 이계양을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우리 세율 할 때는 이걸로 합니다. 아셨죠? 1년, 그러면 얼마? 2년 3개월이잖아. 2년 3개월이면은 여기 들어가죠. 2년 이상이니까. 네, 틀렸습니다. 사밭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3주택은 20% 플러스. 그리고 5번에 보니까 조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조정 지역에 말하면은, 예, 양도, 그죠? 선임된 지위가 나왔죠. 그죠? 이게 분양권을 말합니다. 분양권, 예. 분양권은 50%죠. 그죠? 50%. 단만 복귀보 4번이 틀렸는데, 4번은 이날부터 한다 그랬습니다. 아니잖아, 그죠? 이날부터 한다. 알았죠, 그죠? 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72번, 73번 두 문제는 요거죠, 그죠? 미등기. 요, 뭐, 세금 같이 해버리겠습니다.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이죠. 미등기 자산을 양도 불이익은 세율이 크다, 그죠? 70%.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주죠. 기본 공제도 안 해줍니다, 그죠? 이거 제외. 비과세 안 해주죠. 감면도 안 해주죠. 근데 요건 해주잖아, 요거. 그죠?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미등기라도 0.3% 해준다. 그런데, 이게 있죠. 미등기에서 제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미등기지만은 미등기를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정말 요거는 첫째,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건 미등기 보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농지 같은 게 있죠, 그죠? 농지. 농지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 농지 바로 언제죠?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 나오죠, 그죠? 요런 거는 과세 안 한다. 농지가 감면 대상의 경우입니다. 바로 대토 팔고 샀다, 그죠? 요런 거는 미등기에서 제외한다. 그럼 72번 미등기 설명인데 맞는 거 찾아보세요. 1번 미등기 자산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교된다. 아니죠. 미등기는 원칙이 뭐 된다? 과세. 미등기 자산은 감면을 지정할 수 없다. 미등기 자산은 감면을 지정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이게 나와 있잖아. 3번 미등기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기본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단기 할부가는 없습니다. 전부 장기 할부다. 미등기 자산은 세율이 몇 프로? 70%. 다음 73번 미등기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 미등기 자산의 과세 표준은 양도 가액이 된다. 아니죠. 양도 차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본 공제를 정할 수 없다. 아니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정할 수 있다. 60%가 아니고 몇 프로? 70%. 상속에 의한 소유의 명의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예, 요거는 미등기로 본다. 4번 틀려,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죠? 5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미등기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거기에 73번 다시 한번 보세요. 73번에 4번이 있죠. 4번. 그 4번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씁니다. 원래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등기가 되기 전에 팔았다, 그죠? 양도. 요거는 미등에서 제외해줬거든요.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아니까 소유권 등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팔았다. 그럼 이 팔아이 뭐냐면 수용이, 대표적인 수용입니다. 수용. 수용되었다. 그럼 이게 미등기 양도잖아, 그죠? 이게 양도니까. 그럼 이거는 미리 정해줬는데, 요게 빠져버렸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이제 과세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속 전에 수용이 되더라도 수용 공고가 났을 때 빨리 등기하라 이 말입니다. 등기하고 세금 내라 이 말이죠. 여기 빠져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73번의 4번 내용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표 부분입니다. 그죠? 과표는 양도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면 양도차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기본변화 과세표준이다. 그죠? 여기 보면 내감기와 내감환기 371 그리고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유가 대상 나와있죠. 그죠? 요거는 제외된다. 기본공제 부분, 미등기 부분까지 해서 세율을 요런 모양이다. 됐죠? 그죠? 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양도 차익과 세율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겁니다. 비과세 부분. 아셨죠? 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